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그 왕창 뜨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놓고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그런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다 보여드리고 마테를 말고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쿠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일본 브랜드인데 마스킹 테이프를 뭔가 말수 있는 그런 기계. 네, 이런 뭔가 마스킹 테이프 마는 기계랑 그 다음에 이미 말아져 있는 마스킹 테이프. 근데 저는 약간 이걸 리필 용도로 쓰려고 샀어요. 얘네를 뭔가 다른 데다 말아놓거나 아니면 얘네를 빨리 다 써버리고 다른 곳, 얘네가 말려져 있는 이 플라스틱에 제 마스킹 테이프를 마르려고 샀고요. 그리고 그 말린 마테 커터, 그리고 그 말린 마테의 케이스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하고 네 그냥 영상을 꺼버려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마스킹 테이프를 마르려고 하는데 제가 마테를 말수 있는 리필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많은 마테 중에 뭘 선택해야 잘 선택했다고 소리를 들을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순서는 제 나름대로 짱구로 굴려봤는데 마스킹 테이프 산 거를 먼저 빠르게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빠르게 마테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터도 한번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 같은 거는 제가 잘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은 시리즈니까 사왔습니다.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사봤는데 저는 사실 마스킹 테이프를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바깥에서 다꾸를 할 일은 거의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면 주말에 카페 같은 데를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주말에 카페를 나가는 것도 매우 에너지와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라서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거의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테이프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약간 헤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라 설명이 써져 있는데 일본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조금 헤맬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가 일본어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름이 일본어로 써져 있네. 근데 뭔가 니트 같은 그런 질감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렇게 테이프 커터끼리 뭔가 이렇게 또각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네. 굳이 이렇게 연결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내구성이 약한 그런 연결고리였습니다. 근데 마스킹 테이프가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거는 커터인데 커터도 한번 연결을 해서 커터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서 제가 거꾸로 연결을 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되고요. 저는 약간 이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나 특히 플라스틱 제품이나 아니면 비닐 제품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약간 간혹
한국의 제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 섬세한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아주 잘, 이음새가 잘 맞고 뭔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배경에 약간 격자무늬 같은 그 조직감이 있는 그런 회색 배경이어가지고 약간 살짝 니트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여기 뭐 새랑 꽃 같은 거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도 살짝 자수를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튤립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식의 튤립. 제가 제 영상을 가끔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데 뭔가 마트에 스크랩 같은 거 할 때 저는 제 딴에는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생김새가 어떻게 되나? 근데 뭔가 팔을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너무 이거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넣어서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이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의 뭔가 스크랩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아까 그 내구성이 좋아 보이고 이음새가 잘 맞는다는 말 취소. 엄청 잘 이렇게 또각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결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보관할 때 용이하기는 하겠네요. 근데 이게 연결이 많이 되면 될수록 휴대성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무튼 말을 하다 말았는데 네, 더 오랜 시간 네, 보여드려서 뭔가 마스킹 테이프 느낌을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네, 더 오랜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패턴 무늬여가지고 뭔가 포장 같은 거 할 때 쓰면 예쁠 것 같은 마스킹 테이프고요. 네. 겨울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스킹 테이프의 질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마스킹 테이프 질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해요. 거의 MT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마스킹 테이프 질은 매우 괜찮네요. 보면 그리고 뭔가 요 휴대하는 마스킹 테이프 휴대용 들고 다니는 케이스에다 한번 넣어서도 보여드려보면 오 뭔가 대빵 어렵게 생겼어요. 약간 풀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생겼는데 테이프를 넣긴 넣었는데 테이프를 내놔라. 아 이게 테이프를 뭔가 이걸 뜯어서 제가 이거를 요 사이에 있는 요 틈 있잖아요. 요 틈에 요 테이프를 넣어서 아이고 번거롭다. 넣어서 이게 마스킹 테이프라서 이걸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먼저 빼주고 넣어줘야 는 또 거꾸로 넣었는데 저는 아랑곳 않고 그냥 뭔가 이런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짜잔 하고 뜯깁니다. 이걸 이렇게, 아, 이걸 이렇게 돌리면 나오네요. 아, 깨달았다. 네, 제가 뜯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나오는 거였어요. 돌리면 나오네. 괜찮은데요? 사실 저는 욕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까 요 커터까지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는데 엄청 쉽게 딱 낄 수 있고 뭔가 뜯는 것도 엄청 쉽고 그래서 요거까지는 추천을 드려야지 라고 하고 이거를 딱 뜯는 순간 아 이걸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넣어가면서 얘를 휴대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매우 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괜찮네요. 이런 뭔가 약간 이건 약간 반자동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수동이긴 한데 이걸 돌려야 되는 게 수동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반자동이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맛이 있어요. 드륵드륵.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또 영상이 또 30분이 넘어가게 되고 이거는 체크무늬 마테인데. 사실 제가 방향을 맞게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넣는 그런 그냥 넣을 뿐. 이렇게 하면 들어가나? 이렇게도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열고 이렇게 넣고 살짝 사람의 승지를 돋구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행히 앞뒤를 맞추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모양대로 넣어주기만 하면은 틀렸어요. 어렵지 않다고 아닌가 맞는데. 이번에도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뭔가 방향이 아까가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는 들을 수 없었던 약간 찌지직한 소리가 이번에는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테를 이렇게 손으로 뜯는 게 아니라 기계를 돌려가면서 뜯을 수 있는 그런 마테 휴대용 케이스도 고쿠요에서 팔고 있어서 사봤습니다. 감상은 기술의 발전이란 위대하구나. 이러다가 정말 나 대신에 마테를 말아주는 기계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 기술이 굳이 이렇게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저희가 두 손이 있잖아요. 마테를 말 수 있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말면 되는 걸 굳이 이 기계를 써가며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마테부터는 그냥 손으로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나 빠른 것을 마테가 그냥 약간 포장 같은 거 할 때 쓰기 좋은 그런 마테 위주여가지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그냥 아쉽기는 해요. 그냥 특색은 없는 그냥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마트 질은 확실히 좋기는 해요. 잘 붙고 잘 떨어지고. 이것도 뭔가 약간 니트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게 이건 약간 스웨터 니트 같은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도트같이 이렇게 자수처럼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 테이프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테이프인데 자수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는, 그쵸, 아까도 자수였는데 근데 약간 색감 같은 거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느낌. 약간 요 마테를 마는 거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 자체는 딱히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계가 막 쓰기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예쁘다. 요 디자인이 매우 예쁘네요. 요 밑에. 맨 밑에 요 옷이 저의 취향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 한번 붙여봤고 얘네를 굳이 한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있는 홈에다가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의 홈을 넣어서 이렇게 또각이처럼 마테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필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왜 저희 어렸을 때 쓰던 이렇게 색연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색연필 있잖아요. 그런 색연필처럼 뭔가 이렇게 마테를 이어서 네, 그 필통에다가 넣어서 다니실 수 있을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약간 이 홈 자체가 얕아서 이게 엄청 잘 빠지기는 합니다. 그냥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압력에도 쉽게 빠지기는 해요. 그래도 아무튼 뭔가 고쿠요에서 의도를 한 모습은 약간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어서 네, 필통 같은 거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의도를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빠져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기도 어렵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 커터 길이도 커터와 커터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따가 이거는 제 테이프를 말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테이프를 말아볼 텐데 어떤 테이프를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약간 좀 양이 많은 테이프를 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래도 다 말고 나면 한 3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은 테이프는 좀 말아도 말기가 아까워서 그래도 좀 두께가 있는 클라스키의 마스킹 테이프를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라시키의 마스킹 테이프며 마스킹 테이프고 약간 되게 두께가 있어서
말려있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보시면 너비도 딱 맞네요. 15mm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약간 설명서를 읽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단 되는 대로 뜯어보는 스타일인데 왠지 끝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얘를 여기다 끼우고 오! 딱 맞아요. 근데 거꾸로 끼웠네. 지금 말고 있는 마태는 요 마태입니다. 마태가 시작하는 부분을 뭔가 얘에다가 이 리필에다가 잘 감아주면은 그러면 마태가 말릴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감고 시작을 해야 되나? 되게 시작이 험난하네요. 시작을 뭔가 잘 이렇게 딱 맞게 해줘야 나중에 감길 때도 제대로 감길 것 같은데 그걸 잘 잡는 게 좀 어려운 느낌?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닫고 다시 락으로 걸어주고 네 이러면 이제 요 얘가 얘에다 감을 건데 여기 시작점을 이렇게 대줬으니까 이론상으로는 테이프가 말립니다. 벌써부터 지금 좀 어긋났어요.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사람이 많은 것만큼 테이프를 잘 말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점점 그 왜 마태 말 때 보면은 한쪽으로 점점 쏠려가지고 원래 마태가 되게 동일하게 그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좀 되게 여유 공간이 남는 그런 거 많이들 경험해보셨죠? 네, 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쪽이 되게 여유 공간이 남네요. 처음 시작을 진짜 잘해야 되네. 이럴 거면 왜 기계를 시켜? 사람이 하지. 네, 다시 한번 도전. 과연 잘 맞추는데요, 나름? 그냥 한번 어떻게 되나? 무시하고 돌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무시하고 돌려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벌써 여기가 이렇게 벌써 끝에 닿아서 접혀요.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가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얘가 이런 식으로 벌써 접힙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아주 단단히 처음 시작을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렵네. 진짜 마트에 감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이소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한 100개? 샀다가 그거를 부피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다 감아버렸거든요. 그 마트에 감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전에 번장? 번개장터? 이런 데서 하나에 100원? 이렇게 사가지고 다 감았어요. 근데 그거 감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시도. 네, 3차 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접혀요. 왜 이렇게 접히지? 여기 보시면 마트에 다 울죠. 아까 그 접혀가지고 이게 약간 이상과 현실의 차이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100%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 다 울었어요. 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접혀서 다 자국났어요. 찌릿찌릿. 아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겠죠. 제가 시작을 잘못했고 기계는 죄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러다이트 운동으로 기계를 때려 부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계가 빠개쳐서 때려 부순 거죠. 아 물론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가 빠개쳐서 때려 부순 그런 네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기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불쌍한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에 대항해서 일으킨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지만 저는 약간 오늘 그분들의 심경에 다른 의미로 공감을 합니다. 때려 부수고 싶네요. 이거를 그러면 항상 매번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한번 말아보고 이게 잘 말리나 안 말리나를 시도를 해서 잘 말려야 쟤를 감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두 번 일하는 것입니까? 약간 원래 이렇게 마트 감을 때 보시면 감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힘 조절 하시잖아요. 힘 조절을 해가지고 그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힘 조절을 해서 살짝 방향을 틀어가면서 마트를 중심으로 맞추잖아요. 만약에 제 이번 턴에서 좀 약간 좀 위로 마트가 쏠렸다 한다면 다음번 텀에서는 살짝 아래로 쏠릴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살짝 오차 범위가 있었겠지만 다 한 두 번 뒤쯤 감을 때쯤 해서는 그 오차가 좀 잡혀서 마태가 잘 감기도록 그렇게 보통 조율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기계는 그걸 못해서 그냥 정말 직선으로만 감을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미리 다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슬쩍 순조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벌써 살짝 닿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마태가 너무 딱 맞아도 문제인가? 살짝 제가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안 되는데. 접혀. 여기 보시면 또 접혔어요. 여러분 저는 제 소중한 토요일을 힐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놈의 기계가 저의 힐링을 매우 방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은 너비에 이 너비가 딱 맞는 15mm 너비의 마스킹 테이프를 감는 것을 중단을 하고 좀 더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감아볼게요. 확연히 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잘못 감기더라도 약간의 오차 범위가 허용이 되는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이미 약간 제 마음은 안 들어간다. 제 마음은 이 기계를 많이 떴어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지관이 작아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마 얘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약간 한국에서 제작하는 자체 제작 마스킹 테이프는 다안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것은 정말 레알 100% 현실입니다. 안 들어가요. 이것은 수진 미학의 마스킹 테이프 안 들어갔고요. 아까 그건 ABC 스튜디오의 마스킹 테이프 안 들어갔고요. 온유어 마인드의 마스킹 테이프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네. 루카랩의 마스킹 테이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니 뭐 국내에서 제작한 마스킹 테이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반대의 마스킹 테이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MT나 반대사 같이 그런 정도 크기의 지관이 되어야 지름이 되어야 들어가네요. 저는 이 영상이 이렇게 망할지 몰랐는데요. 뭐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요 마텍 감는 기계는 매우 한정적인 마텍만 감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보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텍을 감다가 빡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정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보를 드릴 수도 있겠네요. 저 그러면 정말 딱 한 번만 더 시도하고 안 할래요. 이게 마테가 얘가 특정 방향으로 쏠려서 말려요. 제가 이거를 아무튼 정말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대로 넣었거든요. 나름 지금 이번에 일부러 더 이쪽으로 쏠리게 넣어봤는데 반대쪽으로 아까 계속해서 쏠리던 반대쪽으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마테를 쏠리게 넣었어요. 이쪽에다가 마테가 좀 더 붙게끔. 근데 보시면 지금 또 아까 계속 마테가 눌려서 자국이 생기던 이쪽으로 마테가 쏠리죠. 보면 또 잡혔어요. 아, 일본 실망스럽다. 아까 그 플라스틱 기계를, 아니 플라스틱을 뭔가 샀을 때 뭐 그 장인 정신? 뭐 그런 게 보인다 취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를 이거 보세요. 사람이 말면 얼마나 잘 말립니까? 이 정도면 약간 마테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말 때 이게 돌아갈 때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락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락을 걸어도 뭔가 이 마스킹 테이프 이 많은 애가 자꾸 흔들려서 그래서 뭔가 약간 계속 오차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마테가 뭔가 이미 벌써 약간 여기 느낌 보이시나요? 이미 벌써 살짝 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게끔 세팅이 돼요. 이거 제가 만 게 이렇다는 게 아니고 세팅이 됐을 때 느낌이 벌써 그래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우 답답하시겠죠? 네, 저도 답답합니다. 전 이 영상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굉장히 야오 하면서 약간 웃으면서 약간 오래간만에 만난 회포를 푸는 느낌으로다가 아우 저는 제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마테를 말고 제 입은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보시면 이 락을 안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야. 네. 설마 이걸 띄어서 마태의 반지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걸까요? 이거를 떼서? 근데 그런 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답답스러운 영상을 찍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의 일자 무식과 기계가 만나서 아주 매우 답답한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접혀요, 접혀요, 마태가 접혀요. 돌겠다.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기계를 만들었을까? 15mm의 마태를 말 수 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굉장히 좌절스러운데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끼우면 이미 약간 얘가 이렇게 치우쳐요. 그냥 이거를 가자. 또 접히기 시작했죠. 이걸 내내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점점 접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제 죄는 뭔지 아시나요? 이 기계를 돈 주고 산 게 죄입니다. 왜 이 기계를 돈 주고 사서 이 주말에 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제가 이 기계를 돌린 저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던 만큼 그냥 제 손목을 돌려서 이걸 감았다면 지금 보세요. 벌써 엄청 감았어요. 이걸 감았겠어요? 기계가 뭔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자꾸 그쪽으로만 계속 돌리는 거 보면 이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기계의 잘못이에요. 락을 안 걸고 그냥 돌려볼까요? 락을 안 걸면 되게 더디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얘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딱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딱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아야 이 뭔가 지름이 좀 맞는 느낌이에요. 또 말립니다. 또 접혀요. 이렇게 또 접혀요.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마태가 이렇게 쉽게 말리겠어요. 그냥 손으로 마는 거지. 그쵸? 마태 푸는 기계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다. 마태를 마는 건 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제가 시작을 잘못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 담길까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제대로 잘 시작했어요. 근데 이 테이프, 이 그지 같은 기계가 사람을 참 빡치게 하네. 얘를 이렇게 있는 힘껏 열로 당기면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면 그러면 좀 맞아요. 근데 그마저도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돼요. 이름이 보빈인데 대가리가 비었다. 요새 되게 삶이 힘드니까 입에서 퍽퍽퍽퍽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하다 진짜. 설명서 읽어봐도 그림이 제가 한 거가 맞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살짝 더 얇은 거를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는데 장사 접어야죠. 찍을 게 뭐가 더 있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얇은 테이프를 감아보면은 확실히 이놈의 기계가 어느 쪽으로 쏠려서 이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름 가운데에 맞춰서 놔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더 놔봤어요. 저는 가운데에 맞춰서 제 할 일을 다 했고 남은 일은 기계가 할 일입니다. 가라! 너무 느리게, 너무 빠르게 감아서 안 보이시는 분노에 돌리기를 했는데. 여기 정도까지 감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감겼을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밀렸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접힌다고 했던 게 이쪽이거든요. 이것도 좀만 더 갔으면 접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딱 맞는 두께의 15mm짜리 마테를 말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가진 게 양품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의 그지기 똥 같은 기계는 이걸과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은 거죠.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마는 것보다 이렇게 기계를 돌리니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빠르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네요. 그 요새 유행하는 그 마태 감는 기술은 그 마태 감깨 있잖아요. 그 책갈피 같이 생긴 감깨에다가 그렇게 많은 방법이 유행을 하는데, 많이들 그렇게 감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빨대 감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이게 지름이 넓으니까 빨대보다, 한, 밀크티 그 있잖아요. 뽕 하고 꼽는 그 밀크티 빨대. 네. 밀크티 빨대에다가 감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감아보고. 네. 이번에도 역시 역. 얘는 안냠이네요. 네. 얇은 테이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솔직한 감상을 말하라고 하시면 이 기계 사지 마세요. 돈값을 못하는 기계네요. 뭐 제가 가진 마태 중에 대다수의 마태가 15mm짜리 마태인데 15mm 근데 뭐 15mm짜리 감으라고 나온 마태 감개인데 그거보다 더 얇은 마태만 감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작가분들 마테를 못 감는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나온 마테를 못 감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제가 아까 해온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뺐을 때 여기다가 테이프를 감았을 때 안 되는구나. 네. 가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빠른 실패. 거꾸로 붙였어요. 다시 돌돌돌 이게 돌릴 때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테이프를 감아봤습니다. 이 두 개를 감아봤고요. 케이스는 딱히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커터는 연결을 해두면 잘 쓸 것 같아서 한번 커터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콤팩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고빈의 마스킹 테이프 감개와 마스킹 테이프와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커터와 뭔가 휴대용 케이스의 리뷰였지만 정말 솔직하게 평을 하면 돈값하지 못하는 마스킹 테이프 감개와 돈값하지 못하는 마스킹 테이프 휴대용 케이스 그리고 돈값을 하는 마트 오 돈값을 나름 근데 이게 돈값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똑 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리고 굳이 마테를 이렇게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마테스럽지 않나요? 이 보세요. 기계에 혹사당한 저의 마테가 아주 모양이 이상해져 버린 것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국 나고. 그래서 저는 이 마테 굳이 사지 말고 아니 마테가 아니고 마테 감개를 사지 마시고 마테에 양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얼추 꽤 됐는데요. 뭐 감개만 산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도 샀고 그리고 리필도 만약에 있으면 사려고 했었는데 리필은 하나에 한 600원? 500원 좀 넘는 그런 600원, 700원 하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가격값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한국 국산 마스킹 테이프를 요 감개 요거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마스킹 테이프가 안 들어가요. 뭐 아까 실험해본 것만도 수진미학, 온유마인드, 뭐 ABC 스튜디오 뭐 포키 포키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루카랩도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그 뭐지? 걔네 제가 라이프 앰피스 마테? 안 들어가고 거의 뭐 대다수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격이 다르니까요. 마스킹 테이프 지름 규격이 그래서 그런 테이프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익히 아는 뭐 MT 같은 MT나 뭐 클라시키나 반대 같은 그런 일본산 마스킹 테이프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가 매우 사람을 빡치게 만듦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15mm의 마테를 감을 수가 없고 15mm보다 더 얇은 폭의 마테만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약간 비추하는 영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려운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고 제가 산 요 테이프 감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잘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한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국산 마스킹 테이프도 굉장히 잘 쓰고 많은데 이거를 넣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15mm 마테를 다 많이 쓰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감겨지질 않아서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뭐 제가 고쿠유를 감히 비하한다거나 뭐 감히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약간 이런 커터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개념은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이게 커터가 아무래도 좀 약간 이렇게 스탠드형의 그런 커터 아니면은
그냥 약간 요런 약간 마트마다 쓰는 커터 이런 커터가 거의 많은 편인데 근데 뭔가 이런 식의 커터가 있다는 것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고쿠요의 보빈 메이커 리뷰였습니다. 사지 마세요. 마트에 양보하세요. 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